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올린지 가나안 교회를 택하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이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케 하셨사오니 감사하고, 열방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고, 또 부름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 의지하여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 남아공에서 일어난 하나님 놀라운 계획과 성령님의 열심을 우리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겸손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장입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마지막 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부족한 사람을 또 우리 한 번 더 단상에 세우시고, 또 남아공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또 증거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게 선교사이기 때문에 뭐 제가 이제 남아공에 있으면 말씀 선포를 하고 하는데, 저는 주로 이제 간증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간증이기 때문에 시간 맞춰 끊을 수 있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 이런 거 없이 계속 간증만 하니까요. 혹시 지루하다 싶으시면 오른손을 드시면 언제든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장인어른은 해병대 출신이십니다. 그리고 아주 재밌으시고 또 사위를 굉장히 이뻐하시고 그러시는데, 사실 지난주에 저희 장인어른이 천국 가셨습니다. 제가 이제 남아공 떠날 때 이제 천국 그날 장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표를 이제 미국을 끊어놓고 케이프타운 공항에서 기다리는데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제가 하루를 꼬박 지내는데 비행기표를 바꾸려고 그랬습니다.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장인어른이 저를 이뻐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비행기표를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다시 이제 마음을 정리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미국으로 왔습니다.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근데 그 장인어른 얘기를 좀 잠깐 하고자 합니다. 제 장인어른, 제가 2001년도에 선교사로 왔다가 완전히 실패하고 이제 한국으로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한국에 돌아가서 이제 지냈는데, 제 처제가 이제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를 낳고 한 몇 개월이 지나니까 아기가 걷기 시작하고 기기 시작합니다. 저희 처남 집에 모여가지고 이제 명절에 추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석 때 음식을 먹고 막 그러는데,
처제가 이제 그 아기가 막 기어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 또 처남집은 2층 집 구조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난간에 손잡이가 없어요. 그렇지 위험합니다. 아기가 자꾸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처제가 일은 해야 되겠고 아기가 자꾸 그러니까 저희 장인어른 보고 아빠 우리 영서 아기 이름 영서인데 영서 좀 잘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제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분 만에 애가 떨어진 거예요. 계단에서 쿵 떨어진 거예요. 한 1m 이상 올라갔다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아빠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잘 보라고 그랬지 않냐고 그랬더니 제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잘 봤어 떨어지대. 제가 이제 아주 깔끔하십니다. 제 아버님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정말 십자가를 보고 바라보고 산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본문에 나온 한나처럼 눈물을 흘리며 성전에 혼자 올라와서 안타깝게 기도하는 마음을 혹시 포기하고 그 자리를 떠나고 있지는 않은가? 응답이 없는 것 때문에 그냥 바라보는 척만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결정한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여러분 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오시기 전부터 그 자리에 앉으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그리고 어떻게 응답할까 고민하시는 성령님의 그 안타까움과 그 사랑 많음을 느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나가 엘가나 남편을 두고 한 여인과 경쟁을 합니다. 라이벌이라고 영어 표현은 나옵니다.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나가 더 이뻤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엘가나가 한나를 참 이뻐하고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분깃을 나눌 때는 분인나보다 한나에게 두 배를 더 주는데도 불구하고 한나가 기쁨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하신 대로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는데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자녀가 없는 여인의 삶은 정말 비참한 거죠. 완전히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에게 이 정말로 남편의 그 극진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움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 멸시를 당하는 가정 가운데 찾은 곳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남아공에서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 단기 팀이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28분이나 오셨습니다. 이게 사실 비행기표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1년을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농장에 가서 이제 방문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 VBS를 하고 뭐 그러는 가운데 저희가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연락이 왔냐면 피터라고 하는 한 남자가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장 사역을 하던 저희가 그 필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리더십만 몇 명이 저하고 그 리더 몇 분하고 같이 급하게 이제 병원에를 갔습니다. 병원에를 가서 피터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미 남자 간호사들이 그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임종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자녀들도 와서 그 옆에 앉아가지고 이제 있습니다. 근데 이 피터라는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고요. 액면가는 저보다 좀 오래돼 보이는데 나이가 저보다 7살 어렸습니다. 그러니까 30대 초반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얼굴이 이제 뭐 술, 알코올 중독으로 쩔어가지고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이제 있었는데 그 딸이 저에게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아빠가 이제 알코올 중독 때문에 이제 죽는다고 그래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팀들과 함께 이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이 피터가 비록 삶을 정결하게 살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기회를 더 주신다라면 이 피터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자녀들에게 슬픔을 좀 걷어가 달라고 제가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뭐 몇 시간씩 기도한 거는 아닙니다. 저도 한 1, 2분 기도했고 이렇게 같이 온 팀들도 1, 2분 하다 보니까 10분, 20분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실 저희 마음에도 어렵겠다 생각을 하고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마치 이제 마지막 임종 기도를 하듯이 하고 왔습니다. 그 저희가 그 단기팀 행정을 일정을 마치는 가운데 이제 오늘이면 이제 장례가 나겠구나 하고 기다리는데 하루가 지나도 연락이 안 오고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안 오고 3일이 지나도 연락이 안 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알아봤더니 몸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퇴원을 했습니다. 그 미국 단기팀이 돌아간 후 그 다음날 퇴원을 한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제가 오늘 저녁에 그냥 기도에 관해서 기도 자리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기도는 제가 선교지에 있으니까 그걸 경험한 겁니다. 죽음도 바꿀 수 있구나라는 경험을 거기 자리에서 했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죽음은 바꿀 수 없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45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젊은 날에 가셨죠. 고생만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 분명히 살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살리지 않는 어머니가 죄를 진 것도 없고 열심히 사셨는데 그냥 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이지만 죽음까지는 못 바꿀 거다라는 그런 제 마음에 부정적인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순간에 정말 제가 사실 간절하게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가 회복이 돼서 돌아왔을 때 제가 신방을 갔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이제 목사님 내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나의 기회를 주시면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가면서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남아공 갔을 때 선교사로 살면서 저희 아내가 헬리코박터 균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헬리코박터 균을 혹시 몸 안에 보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게 이제 위경련을 일으키고 소화가 안 되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가 잠자다가 말고 막 너무 아파가지고 막 몸살을 앓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남아공 자체에서는 헬리코박터 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유독히 한국 사람들이 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한국으로 보내기도 쉽지도 않고 그런 가운데 이제 1년, 2년이 막 지나갔습니다. 근데 하루는 제가 사역을 너무 하고 이제 무리해서 하다가 돌아왔는데 피곤한 거죠. 그래서 잠을 잤습니다. 식구에 바로 누워서 잤는데 저희 아내가 너무 아프니까 뭐 경련이 일어나 위경련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너무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저에게 얘기하기를 여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새벽 한 두세 시쯤 된 것 같아요. 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내가 그 경련이 일어나고 배가 아프고 막 그러면 여러분 우리 남편 되신 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모른 척하고 자지는 않잖아요. 주무시는 겁니까? 저도 눈치가 있기 때문에 아 이랬다간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일어나서 정성을 다해 무릎을 꿇고 아내 배를 두 손으로 얹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해야만 이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보통 남자들의 우리 로렌지 가난한 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그렇게 못했어요.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정말 창피하게 기도했는데 아내가 항상 제 오른쪽에 누워서 자는데 제가 오른팔 탁 들어서 배에 딱 올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내가 너무나 아픈데 하나님밖에 치료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진짜 10초였어요. 10초. 아내가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근데 저는 너무 피곤하고 근데 놀라운 일이 그 밤에 일어납니다. 그 밤에 아내가 꿈을 꾸는데 병균이
자기 몸에서 다 빠져나가는 꿈을 꿔요. 이게 정말 신비한 겁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부터 배가 안 아픈 거예요. 신기하죠?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제가 안타까웠는지 아십니까? 일어나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기도했으면 야 남편의 기도가 신령하다 믿었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10초 만에 끝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와 내가 한 건가?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저는 그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초대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없습니다. 바꾸려고 했었던 그 히스기야 왕은 15년 연장했지만 결국은 처참하게 죽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내 기도로 아내가 낫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아내는 밥도 잘 먹고 경련도 안 일어나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제 농장에 이제 살아가는 칼라인들, 아주머니들의 삶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한나의 삶과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초등학교 졸업한 여인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초등학교는 졸업하지 않습니다. 졸업장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30대 이상 되신 여인들은 초등학교 이상 졸업장이 없습니다. 다 초등학교 입학만 하고 이제 중퇴하고 농장에서 일을 하고요. 저희가 사역하는 그 농장에 있는 여인들은 한 70%가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를 합니다. 제가 처음에 선교 농장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왜 결혼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무식하고 용감하게 설교 시간 가운데 동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라고 막 얘기를 했습니다. 1년, 2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몰랐던 것이 하나를 알게 되었는데 한 여인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 설교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요. 자기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기도를 부탁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거를 하고 그 남자친구가 데려온 아이들도 자기가 키우고 있는데 자기 남자친구의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랬더니 그 남자가 전에 살던 여자랑 이제 살았는데 그때 이미 그 여자가 데리고 온 아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랑 살고 있는데 그 여자가 에이즈로 죽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가 그 아이를 데리고 자기한테 와서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너무 어렵다고. 그리고 주말만 되면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이 돼서 이게 막 창문을 깨고 들어와서 막 그런다고.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농장에 있는 여인들이 왜 동거를 할 수밖에 없는가. 그러니까 80%가 알코올 중독자로 남자들이 살아갑니다.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급을 받는데 금요일날 달러 30불을 주급을 받습니다. 오전 7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 태양빛에서 어저께 굉장히 더웠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저희 평상시 기온입니다. 저희 동네. 오늘 바람 많이 불었는데 항상 저희는 바람이 많이 불고 모래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런 곳에서 이제 일을 하는 겁니다. 농장이 굉장히 커요. 뭐 200에이커, 뭐 300에이커, 기본을 그렇습니다. 결국 화장실이 없는 곳에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실 가기도 어려운 가운데 있죠. 그렇게 사는데 주말만 되면 이제 남자들이 술을 먹고 술이 취해서 혼자 사는 여자들 집에 창문을 깨고 들어와서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들에게만 못된 짓을 하면 좋은데 그 집에 남자애가 있든 여자애가 있든 상관없이 못된 짓을 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상처를 받고 성장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내가 원하는 남자는 아니지만 세큐리티로 남자를 집에 두고 있는 거였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내가 이 사람들 마음에 못을 박았는지, 내 기준으로 내가 1년, 2년 한 번, 두 번 한 게 아니라 정말 오래도록 설교를 동고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내가 고백을 한 게 있습니다. 미안하다고, 내가 잘 몰랐다고, 내가 용서를 구한다고 하면서 그들 집에 방문하면서 그들의 삶을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들이 찬양팀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찬양팀을 만들어가지고요,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찬양팀을 하는데 일주일에 두 번을 찬양팀을 모입니다. 여러분 찬양 성가대 있죠? 제가 지난주 주일날 여러분 성가대를 통해서 오늘도 찬양팀 또 오늘 아침에도 여성 예배 가운데 찬양팀이 서는 걸 보고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가대 연습할 때 여기 앉아서 연습하시죠? 저희 남방에 있는 교회 어머니들도 이렇게 교회 조그만 창고 같은 데 모여서 찬양 성가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팀이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일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5시까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찬양팀이 6시에 모여요. 왜냐하면 해가 지면 전기가 없고 불빛이 없기 때문에 너무 늦으면 이제 길 가다가 여인들이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이제 6시부터 7시, 그 해가 있을 때 끝내자. 그래서 한 시간을 저희가 연습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 목요일 날 이틀을 모입니다. 근데 이 아주머니들이 일이 끝나고 5시에 이제 파란 일한 복장을 하고 이제 농장을 갔다가 돌아와서 집에 가서 씻고 밥만 살짝 해놓고 옷도 못 갈아입고 바로 이제 교회로 옵니다. 그래가지고 찬양을 하는데요. 2시간, 3시간을 한 번도 앉지 않고 서서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흑인들 찬양하는 게 뭐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3시간을요 땀 뻘뻘 흘리면서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두 번, 하루 종일 고생하고 점심에 빵 두 쪽을 먹고 물 한 컵 먹고 일하다가 저녁 때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차려놓고 그리고 와서 한 번도 앉지 않고 3시간을 찬양을 하는 겁니다. 울면서 찬양하고 그러다 감동받으면 막 서로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 선교사 입장에서는 그게 참 미안한 거예요. 제가 음식을 준비해 가지만 그것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너무 어려우니까 7시에 모이자.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만 모이자. 그랬더니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자매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희가 이곳에 살면서 일주일 동안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우리의 그 가장 소중한 시간을 뺏어가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게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제 기준으로 아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그 3시간의 찬양과 그 눈물 지짐과 부르짖음이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의 입에서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 줄 아십니까? 제가 97년에 미국에 잠깐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부에서 접시 닦기로 살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김종우 전도사 님자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18시간인가 동부로 가면 좀 걸리잖아요. 가가지고 갔더니 제가 접시를 닦으니까 김씨가 되더라고요. 제가 한인 식당에서 일을 했거든요. 어이 김씨가 됩니다. 문화 충격이었고요. 그때부터 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접시를 닦고 화장실에 가서 변기를 닦고, 그리고 한국 음식은 국물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일하해 보셨으니까 아실 텐데, 그 미국의 비닐봉지는 왜 이렇게 약합니까? 한국처럼 좋은 게 메이드 인 코리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두 봉지를 두 개를 두 겹을 해서 싸매가지고 살살 가다 보면 중간쯤 갔을 때 밑에가 툭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 눈물도 툭 터지고 그 냄새 나는 거 그 사장님 보면 또 막 뭐라 그러고, 그러면서 제가 97년에 살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교회에 가서 아 하나님 내가
이곳에 왔다고.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예배당을 찾아왔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 대제사장이 한나를 보고 네가 술 취했냐, 네가 지금 뭐 하는 것이냐, 교회를 더럽히느냐 말할 때 한나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웠겠죠. 그런데 그러는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답답한 것이 있고 내 마음에 소원하는 게 있고 억울함이 있어서 좀 이곳에 왔습니다. 엘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겠지만 대답을 따르게 대답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에 응답받기를 소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제가 오늘 설교 끝나고 찬양을 하나 할 겁니다. 그때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시기를, 또 응답하기를 믿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아침에 말씀을 했을 때 2011년에 제가 몸의 문제로 팀 사역이 깨지는 바람에 사역 자체가 이제 스탑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철수를 하고 좌절 가운데 1년을 지내다가 이제 남마공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결국은 1년 동안 사역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농장 어머니들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미안하고 그 교회 성도들 볼 면목이 없어서 돌아와서 한 달 만에 그 교회를 갔습니다. 너무 미안해서 뒷좌석에 앉아서 가만히 이렇게 성도들 만날 그 체면이 아닌 거죠. 근데 그 엘리자베스 자매가 저를 만나더니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저를 꼭 허그를 하면서 꼭 안아주면서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예배 때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현지 교회 성도들이 한 번도, 제가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철수한 선교사를 잊지 않고 기도했었다라고 하는 그 성도의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선교사인지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어서 미안합니다. 내가 1년 동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떠나신 후에 갑자기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자베스가 얘기를 하기를 목사님이 없으니까 우리가 포기하자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다시 올 거다. 그분은 다시 올 거라고 우리가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날을 기다리자.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더 열심히 전도하기 시작을 해서 제가 있었을 때 20몇 명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60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없는 것이 은혜였어요. 부럽죠?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그 교회는 제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매가 하는 말이 뭐냐 그러냐면, 그 어머니 찬양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머니 찬양팀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찬양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어려웠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열심히 했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참여를 안 했어요. 근데 제가 떠난 지 1년 사이에 이분들이 얼마나 더 열심으로 모이고 찬양을 준비하고 전도를 했는지 그 어머니 찬양팀이 5개가 된 거예요. 5 농장 지역에. 그 오렌지 카운트, 그분들은 차가 없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하루 종일 걸어 다닙니다. 몇 시간씩 걸어 다니고, 그리고 밤에 늦게까지 와야 되거든요. 그런 어려움을 무릅쓰고 자기들이 찬양팀을 만들어서요. 5군데 찬양팀이 만들어지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던 찬양 집회가 2주일에 한 번씩 하는 연합 집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마다 하는데 오후 6시에 모여서 밤 12시까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저보고 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확 오는 거예요. 6시간을 찬양하자고? 갔는데요. 조그만 양철 예배당입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깡통. 여러분 드럼통이라고 그러냐? 배럴이라고 그럽니까? 그 뭐라 그러죠? 그 깡통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잘라가지고 펴가지고 그걸 벽을 하고 지붕을 한 그곳에서 이거에 5분의 1도 안 되는 그곳에 모여서 사람들이 이렇게 서가지고 6시간을 찬양을 하는데 말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루 종일 태양빛에서 빵 두 쪽 먹고 일하던 그 어머니들에게 있어서 그 예배당과 찬양과 기도는 삶의 절대적인 소원이었어요. 차 없이 가난한 그 중에 자기들 돈을 모아서 예배당을 빌리고 사람들을 전도하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의 삶이 아닌가 저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들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짓자. 그럴 수가 없습니다. 농장적은 다 백인들 소유이기 때문에 자기가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양철로 집을 짓습니다. 스쿼러 캠프라고 하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머니 재봉교실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미국에서 후원이 와서 재봉틀 6개를 후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추수가 끝나고 나면 어머니들을 저희가 초청을 해서 이제 저희가 백을 만듭니다. 우리나라, 미국에는 뭐 쇼핑백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만듭니다. 그래서 남한에서 5불 하나씩 팔고요. 제가 여기 좀 몇 개 갖고 온 것도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있어야만, 내가 있어야만 부흥이 된다? 그건 절대적인 교만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내가 있어야만, 김종우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어야만 교회가 부흥이 되느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길가에 돌들로도 나를 찬양케 할 것이다. 그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가는 곳에 있는 사람, 내가 원하는 그 땅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내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능력이 있어서 사역이 부흥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내가 기도를 간절히 했기 때문에 살아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기도를 간절하게 했기 때문에 아내가 치료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를 허락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기도를 일으키는 것을 네가 기도를 참여하여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가운데 교만하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우리 목사님과 잠깐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해서 혹시 내가 오늘 설교 끝나고 성도님들이 마음이 어려워서 그럴까 봐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나의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를 하였기 때문에 기적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이 살아나는지 죽는지 그것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이라도 단지 1분 1초라도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저희가 저 농장 지역에 기차역이 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마약을 하는 곳입니다. 여기도 이제 마약하는 곳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저는 이제 너무 치안이 없기,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밤만 되면 이제 그 동네 이제 갱스터들이나 젊은 애들이 마약하러 모이는 기차역, 지금 문을 닫은 기차역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거기 가봐야겠다. 낮에 가면 없으니까 밤에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걔네들이 이제 마약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한 달을 하다가 아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내가 마음이 참 무겁다. 그 기차역에서 마약하는 아이들을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가야겠다. 그랬더니 아내가 아주 영어 표현으로 쿨하게 다녀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오라는 거 아닙니까? 다녀오라고. 그냥 가라고 그랬으면 마음이 좀 부담됐을 텐데 아내가 다녀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돌아올 수 있나 보다. 그리고 그날 밤 8시에 이제 깜깜한데 차를 타고 가서 그 기차역에 차를 주차하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마약하는 사람들을 좀 아시지 않습니까? 만나보신 적이 없겠지만 이제 정신이 약간 없잖아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할지 모르니까, 그리고 깽단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 이미 이제 수년간 사역을 하던 곳이라 제가 이제 들어가면서 뭐 그랬습니다. 노티스를 준 거죠. 내가 왔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그 안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막 뭐 움직이고 치우고 막 야야야 뭐 이러면서 막 한 1, 2분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한 명이 쫙 나오더니 어제 섬뜩했습니다. 뭐가 이거 뭐 혹시라도 뭐 이런 불안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오더니 아 목사님 여기 웬일이시냐고. 마약 중에도 제 목소리는 기억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마약하기 때문에 내가 잠이 안 온다. 그래서 내가 여기 왔다고. 내가 너무 속상하다고. 그랬더니 아 목사님 우리 마약 안 한다고. 그래서 정말 들어가 봤더니 다 치운 거예요. 깽단들도 이제 제가 알거든요. 서로 악수하고 제가 밥도 사주고 막 그랬어요. 뭐 바베큐도 해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모세라고 하는, 모세인데 마약 갱스터 리더입니다. 그래서 모세, 야, 너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게 젊은 여자애들 데리고 막 그랬대. 아이, 목사님 무슨 얘기냐고. 그런 거 없다고. 그래서 제가 그날서부터 일주일에 3일씩 혹은 5일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그 찬양을 그곳에 서서 이제 찬양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이제 바꾸실 거라고 생각을 했고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꿈을 꿨냐면 그 마약을 하는 그 기차역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거기다 청소년 센터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허리가 다쳐가지고 이제 한국을 돌아갔다가 다시 남아공을 돌아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 기차역을 때려 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더 이상 그곳에 마약을 할 수 없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깽단들도 다른 곳에 떠나버리고. 제가 이 얘기를 무슨, 왜 하냐? 만약에 제가 있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분명히 저는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물론 응답하셨겠죠. 그러나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라고 말을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저는 기도를 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일주일에 5일씩 매일 밤마다 거기 가서 한 시간에 서서 찬양을 하는 그 과정이 있었지만 저는 그 열매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후에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그곳에 마약을 팔던 모세는 다른 곳에 떠났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이제는 마약을 하지 않는 그런 지역으로 바뀌었어요. 얼마나 그것이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제가 제 어머니 얘기를 좀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고3 때 한국에서 이제 신학생이 되려고 이제 고3 때 이제 공부를 하는데 어머니가 저희가 7층 교회 건물이 7층이었습니다. 종탑과 지하 1층, 지상 7층, 8층이죠. 그래서 8층을 이제 청소를 하십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어머니가 사찰 집사님은 아니고 그냥 어머니인데 그냥 집사님인데 때만 되면 여러분 그 한국에 그 가시면 혹시 그 기억날까 모르겠는데 계단마다 금색으로 넘어지지 말라고 쇠를 박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뭐 저희 어머니 신주라고 했나 신주라고 그랬나 뭐 그랬는데 그게 이제 심주입니까? 하여튼 뭐 그건데 그거를 약을 발라가지고 무릎으로 그걸 다 하나하나 닦으셨어요. 1년에 몇 번씩을. 근데 제가 사춘기여가지고 그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너무너무 창피해서 어머니 보고 그랬습니다. 어머니 하지 마시라고. 어머니 사찰집사님도 아닌데 사찰집사님 있었는데 그분도 시키시죠. 그랬더니 저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종우야, 나는 지금 청소하는 게 아니다. 언젠가 네가 이 계단을 밟고서 강대산에 설 날이 오지 않겠냐. 나는 그날을 예비하는 거다.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년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제 3년 후에
제가 정말로 그 계단을 밟고 그 교회 강대산에 서서 첫 번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예비하는 겁니다. 이루는 게 아닙니다.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 없다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내가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기도의 중심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강원도에서 태어났고 18살에 집을 나와서 서울에 와서 어떤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남자가 잘해줄 줄 알았는데 잘 못해줬습니다. 동거를 하다가 혼인신고만 하고 자녀 셋을 낳고 살다가 이제 불교 신자였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교회를 다니고 그러면서 생활을 했는데 여전히 삶은 어렵고 남편은 돈을 안 갖다 주고 혼자서 이제 자녀들을 키우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이 여인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떠날 때에 그 여인이 자녀들의 그 첫째 아들의 품에 안겨서 마지막 임종을 맞이할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야, 내가 더 하나님의 일을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또 복음을 증거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내가 간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에게 그 여인이 마지막 말을 하고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어렸을 때 집 나가서 하더니 내 그럴 줄 알았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후에 그 아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이 많이 있는 농장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자그마한 학교 라이프스타일 크리스천 아카데미의 교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그 아들이 접니다. 제가 갈 때마다 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합니다. 무릎으로 아들의 길을 예배하던 그 어머니,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하던 그 어머니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요즘 찬양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 뺏기지 마십시오.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를 떠나는 순간 기도 응답은 다른 사람이 가져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드리는 것밖에 없을 줄 압니다. 저는 남아공에서 제 삶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저의 부르심입니다. 그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하는 것뿐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남아공에 돌아가서 혹시라도 연결할 때, 다시 만날 날이 있을 때 오늘 앉았던 그 자리에 다시 앉아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찬양해 보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내 마음대로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기도하고 내 생각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그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근데 한번 하나님 마음으로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발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선한 거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교만합니까? 교만해서 안 됩니다. 이제 우리 간절하게 하나님 내 마음을 찢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오셔서 새롭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마음을 찢고 통곡하며 애통해하며 한나처럼 이 시간 한번 기도하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누가 뭐라 하든 이 시간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마치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볼 때에 술 취한 것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에 선한 것 없습니다. 내 마음에 깨끗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을